안녕하십니까. 저자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.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느낌이 듭니다. 커피 맛이 좋은 곳으로 점심 먹고 찬바람을 뚫고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걸어가 봤습니다. 그런데 가게가 망했는지 내부 시설을 철거하고 있어요. 같이 간 사람이, 어머, 일을 어째 망했나 봐,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. 아, 전 지금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니까요, 마음이 아픕니다. 자본이 빵빵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 같아. 큰 대형 카페나 대형 프랜차이즈만 살아남고 저렇게 잘하는데 소규모이고 자본 없는 사람은 금방 망하는 거야,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너무 잘 되지 않으면 임대료 감당도 안 되고요. 한산에서 그집 주인에게 동료가 물어봤다고 그럽니다. 호주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잘 되시겠어요? 커피도 맛있는데 했더니 아니에요. 여긴 카페가 너무 많아요.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가격도 3천 원, 4천 원 받아야 되는데 맨날 할인해서 2,700원 받는 겁니다. 그러니 무슨 수지가 맞겠느냐 이거죠.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동료는 말합니다. 한동안 안 왔더니 없어졌네. 너무 안타깝다.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. 젊은 애인데 새롭게 일을 해보고자 창업했을 텐데 커피도 잘 만들고 맛있고 그런데 참 안타깝다. 제가 그 말을 듣고 실력이 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. 그러니 자본이 있어야 돼. 돈을 벌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. 그러니 돈이 정말 돈을 버네. 저쪽 베이커리도 괜찮은데, 훌륭한데, 거기가 여기보다 결코 낫지 않고 커피는 그 초심을 잃었는지 맛이 너무 흐려지고 별로가 됐는데도,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 이거죠. 너무 잘때 승승장구 하는 거야. 커피 맛도 되게 없는데 나는 진짜 거기 안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런데도 그런 큰 프랜차이즈 자본이 빵빵하고 규모가 크고 이래야만이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. 실력 있고 맛있고 이런 데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면요, 오히려 사람들이 안 가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큰 데를 간다 이거죠. 그런데 이제 맛을 생각하고 하면은 그런 큰 데, 바글바글 거리는 데는 안 간다 이거죠.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. 아, 진짜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들다. 이렇게 망해도요, 세금은 피할 수 없어요. 부가가치세와 소득세, 몇백만 원으로도 체납자가 되고요. 그 체납 되면은 집이 압류되고, 또뭐안 내면 공매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넘어가 버립니다. 만일 갈 데가 없으면요, 가정이 흩어지고 가장은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. 세금이 무섭습니다. 울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